다음 문제입니다.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일대에 서식하는 초식동물 알파카들은 수컷 한 마리와 여러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는데요. 이들 중 임신한 암컷 알파카가 수컷 알파카에게 보이는 이런 행동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알파카가 침 뱉는 애 개지. 어 맞아. 암컷이 수컷. 침 뱉나? 얘 침 뱉는 애로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아, 그건 그런데 근데 그렇게 쉬울까요? 약간 그 인형이 연관성 있게 나오면 맞춤형으로 나왔나 보다. 아, 어. 옛날에 침 좀 뱉었을 것 같은 언니 뭐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오지 말라고 공격하는 거죠? 발로 차나? 알파카. 그렇지 뭔가 임신했으니까 나 건들지 마라. 침 뱉나 스쿼드한테? 근데 임신하면 되게 예민해지잖아. 아 예민해지죠. 그렇지. 예민해지잖아. 이건 그건 본능이에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호르몬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 안 하던 행동이 나오고 그게 뭐, 그 보호 본능 때문에 예민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래. 얘를 보호해서 좀 보호해야 돼. 침 뱉나 보다. 침 뱉나 보다. 맞나 보다. 뭐? 침을 뱉는다. 침을 뱉는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맞춘다고? 우와. 우와. 자 맞추면 문제 맞잖아. 근데 인형이가 맞아. 저는요 인형이가 저 인형이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인형이가 왜 기센 여자라 그러지? 인형이 왜 세다고 하지? 저는 진짜 그랬어요. 이게 센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너보고 그래. 세상을 좀 모르다고 하는 거야. 다 알았는데 왜 너도 몰랐어? 침을 뱉는다 정답입니다. 알파카들은 앉은 자세로 짝짓기 자세를 취하는데 이때 임신한 알파카의 경우 거부의 의미로 수컷 알파카에게 침을 뱉거나 뒷발로 차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실제 남미 현지에서는 암컷 알파카 임신 여부를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침 뱉기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알파카는 평소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으로 침을 뱉기도 한다는데요. 그래, 사람들한테 막 침 뱉잖아. 하지만 개체의 성격에 따라 평생 침을 뱉지 않고 살아가는 알파카들도 있다고 합니다. 착한 애들이 있어. 곽태! 나 뽀뽀하는... 어머! 막 침 뽑네. 침을 연달아 뱉네. 한 번 뱉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봐. 침 양이 다가오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쟤 눈치 없다. 오지 말라는데 계속 왜 눈치 없대. 쟤 눈치 없어. 계속. 와.